요즘에 암보험요 점점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번만 주는 암진단비가 있다면 예전에는 지금은 통합형으로 10번, 13번 이렇게 나가죠. 그 예전에는 암치료비, 뭐 보장범위나 금액이 협소했고요. 암수술, 항암방사선밖에 안 됐죠. 하지만 지금은 암주요치료비라고 해서 올치료, 올인원이에요. 모두 다 치료가 보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암수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거기다가 항암호르몬까지. 그래서 암보장의 양과 질이 모두가 개선이 됐고 바로 보장, 감의 면책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준비하시는 게 매우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90일 안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자, 바로보장 간암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이 24년 1월 달에 바로보장 가입하고 49일째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빈치 1000만원, 항암, 그래서 세기조절, 그래서 3600만원 들었고 간암 치료에서 1400만원, 결론은 5000만원 들었어요. 5000만원 들었으면 암 주류 정액형으로 가입했으면 2000만원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암 그 바로보장 통화한 진단비가 3000만원 있고요. 또 비례형으로 가입하시면 보장금의 1억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위암 여기 보시면 원발암 난소까지 전이가 됐어요. 39세 여성분 24년 2월 달에 바로보장 암보험에 가입했는데요. 30일 폐의 위암 진단 후에 난소까지 전이가 됐어요. 웬일이야, 어째을까. 그래서 암수술 600만원 들었고요. 항암치료 3번 했는데 1000만원, 기타로 500만원, 그래서 실제로 2100만원이 썼대요. 거기다가 난소암 치료까지 다빈치 1000만원, 항암 약물치료비 5회로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나갔어요. 바로보장 통화 암진단비 가입했으면 3000만원 진단 받았으니까 진단비가 나갈 거고요. 바로암 전이암 진단비에서 3000만원, 총 6000만원 지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암 주요 치료비까지 가입하면 병원비 물론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설마가 일어났고 바로보장 진단비와 치료비를 받아버렸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90일 면책기간 여태까지 살면서 안 걸렸는데 또 걸리겠어? 사람 잡아요, 설마가. 왜냐면 리모델링 하다가 다시 암보험을 가입하면 90일 면책기간은 그 비는기간이 있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보험이 있으면 부담되겠지만 또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자 면책 감액기 없는 암보험을 같이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손해보험, 메리츠, 현대, MG 이렇게 있는데요. 가입조건, 암진단비가 통화암진단비, 암주요치료비가 이렇게 있고요. 특히 면책 감액 없는 암진단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동양생명도 비갱신형 없지만 면책 감액기 없는 동양생명도 5천까지, 물론 갱신형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옆에 보시면 여러가지 치료비가 항암방사선, 표저, 세기조절, 양성자, 카티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면책 감액기 없는 거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 비교해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진단비와 치료비, 바로보장 상품 라인업인데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통원시 암치료비, 그리고 암치료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있고요. 암 입원비도 있고 암 수술비도 있어요. 물론 메리츠는 간편 5-5 건강보험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3-5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암치료비와 요양병원, 그 다음에 최초 1회안으로 진단비 수술비 유사함까지, 현대해상이나 MG도 있는데요. 진단비로 이렇게 이렇게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특히 하나손해보험 시그니처에 지금 13종 통화암진단비 여성 1위부터 5위까지 7월 8일날 출시가 되었고요. 검사, 전조질환, 진단, 치료, 그 다음에 유방암 유전자 검사까지, 파격적인 나비 유해까지 추천 플랜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건 병원비 커버가 실손보험 아니죠. 암 주요 치료비 이런 식으로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